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남해안 양식장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나 물고기가 대량 퇴사하고 있습니다. 더위 속에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도심에서도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사망자까지 나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사학재단 비리 방지 대책을 추진하자 일부 사학재단이 반발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해 이른바 입학 절벽 시대가 예상되면서 지방대학교도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염의 동해 쪽에서 시작한 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남해안에도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바닷물 온도가 5도 이상 올라가면서 물고기가 6만 마리 넘게 폐사했는데요.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숭어 수십 마리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며칠째 건져냈지만 죽은 숭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지난 6일 바닷물 수온이 30도 넘게 오른 이후 숭어 6만 2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우리 온도계 상으로는 한 33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사람도 더워 죽겠는데 이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고수온에 강한 숭어마저도 속수무책일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고수온에 그렇게 잘 죽는 고기가 아니거든요.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도 받고 그다음에 산소 소비가 증가합니다. 산소량이 적으면 사실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남해안의 수온이 29도에서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바닷물을 그대로 끌어쓰는 육상 양식장에서도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양식장에서는 강도다리 4,800여 마리가 폐사했고 고성에서는 넙치 1,5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17도에서 제일 잘 사는 거고 또 바쁘잖아요. 수온이 이거는 거기가 약해지죠. 연안 최대 양식장 밀집 지역인 경남 통영 지역에서도 고수온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양식 어류 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장마 뒤 더위 속에 번식에 나선 벌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풀숲 속 물탱크에 축구공만한 말벌집이 달려있습니다. 이 벌집을 발견하고 때려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의식 호흡하고 그다음 맥박도 다 정비된 상태시거든요. 손등 부위에 세 발 정도 보시고 가슴 부위 쪽에 두 번 정도 벌 쏘인 게 보이더라고요. 벌에 쏘인 뒤 병원을 찾지 않고 냉찜질을 하며 견디다 쇼크가 온 겁니다. 지난 5일에도 경남 함양에서 등산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벌에 쏘여 숨진 사람은 150여 명. 올해는 폭염의 개체수가 더 늘어 벌집 제거 출동이 지난해보다 3천 건 늘었습니다. 벌의 활동이 왕성한 10월까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집을 건드렸거나 벌떼를 만났을 때 놀라서 팔을 휘젓거나 큰 동작을 취하면 오히려 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옷가지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자세를 낮춘 뒤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벌집을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벌들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힘들고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 현장을 대피한 이후에 119로 신고해요. 벌에 쏘였다면 잠시는 괜찮더라도 쇼크가 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6년 뒤쯤이면 대학 진학자 수가 40만 명을 밑돌아 이른바 입학 절벽 시대가 예상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의식이 높습니다. 취업자 수를 늘리고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으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산업체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융합기구에서 건물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주 경상대는 이곳 창원 산학 캠퍼스에서 학부와 대학원생 200명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기계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를 만든 겁니다.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 중심의 교육을 더 실시하게 됩니다. 창원 산업단지의 구조도 고도화를 통해서 창원의 재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이곳 산학융합지구에는 마산대 등 다른 대학도 조만간 학과를 개설합니다.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산업 현장 속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기업에서는 R&D 항상이 될 것이고 학교에서의 학생들은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25년째 산업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창원대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폐교 예정인 전북 서남대학교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전북대 등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고교생들 중에서 최우수 학생들, 엘리트들이 들어옴으로써 학교의 그 레벨이나 위상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입학 절벽을 앞둔 지방대가 살아남기 위한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최근 나무 수액을 빨아먹는 외래 해충이 크게 번지면서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가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충 산란기를 앞두고 대규모 항공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 다음 달 수확을 앞둔 사과밭. 나무 줄기와 잎 곳곳에 손톱 크기만한 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수액을 빨아먹거나 배설물로 과실에 흠집을 남기는 외래 해충.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닷새 간격으로 아침마다 방제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가 없어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수액을 빨아먹으면 그 세력이 떨어지고 내년 농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사과뿐만 아니라 단감, 대추 등에도 미국 선녀벌레 등 외래 해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함양 지역의 외래 해충 발생 면적은 지난해 160헥타르에서 850헥타르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해충의 월동 면적도 1년 새 4배가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농가가 밀집한 함양과 밀양에서는 해충 산란기가 시작되는 8월 말을 앞두고 농경지 1277헥타르에 긴급 항공 방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이 심각성을 느끼가지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항공 방제를 요청을 해가지고 산림 쪽에서 과수원으로 유입되는 가시날개 매미충을 좀 방제하기 위해서. 폭염과 가뭄 속에서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수농가들이 수확을 앞두고 외래 해충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조선해운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별 수주 실적에서 한국이 30만 6천 톤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29만 5천 톤으로 2위, 일본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별 누적 수주 잔량은 중국이 2,586만 6천 톤으로 1위, 한국이 1,646만 7천 톤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특별초청연주회가 오늘 저녁 KBS 창원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초청연주회는 경남도민 2천여 명이 찾아와 손양이, 오정해, 송소희와 조가병패, 사물놀이 등 국악인들의 신명나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지난 5월 손양이 명창의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경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일을 맞이 시민대회가 오늘 저녁 창원 오동동에서 열렸습니다. 오동동에 있는 인권저주평화다짐비 앞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위안부 관련 단체와 시민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